안녕하세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미화입니다. 유통회사 고객만족팀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느 맞벌이 주부들이 그렇듯이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가정의 화목만을 지키며 분주히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던 중 지금의 스폰서이신 운동 모임의 회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이 안 좋은 터라 그저 대답만 예예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 앱솔루트 화장품 한 세트를 무작정 안기시며 써보고 피부에 안 맞으면 반품해! 라고 반강제적으로 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황당했지만 사용해보니 걱정했던 트러블 대신 예전보다 피부의 결이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피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스폰서님으로부터 셋째 주 금요일에 놀러 가자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는 말에 직장 동료 두 명을 더 꼬셔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끝나고 돌아오는 내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말만 귓가에 메아리치며 그렇게 애터미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미화가 다단계한데 쟤네 집 어려워졌니? 애터미 사업을 전하기 위해 가족,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만났지만 비수같이 꽂히는 한마디 한마디에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박한길 회장님의 지 맘의 법칙, 지 맘이니까 나도 내 맘대로 열심히 살자. 퇴직 후 빠듯한 삶이 아니라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나 자신과의 결의 결단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애터미의 제품력을 믿고 소비자 구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카카오톡으로라도 제품을 소개하고 알렸는데요. 그렇게 해모임을 접한 직장 동료가 만성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며 저의 찐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써보고 안 맞으면 반품해! 라는 스폰서님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더니 제 파트너들도 그렇게 해서 애용자들을 만들어 오더군요. 역시 애터미는 복제 사업이고 재심 합력의 사업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팀워크를 위해 지갑을 아끼지 않으셨고 적은 양의 음식이지만 정성스럽게 챙겨주셨던 스폰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도 그렇게 섬길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 인생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유럽 여행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50일간의 일정으로 북유럽의 정취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에 행복해하는 아이들과 남편의 웃음소리가 유럽 하늘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시간적 여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나 임미화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